네, 앉으세요. 네. 일단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었어요. 그목 엑스레이인데요. 어떻게 보이세요? 일자예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자예요. 근데 좀 아래쪽은 그래도 커브가 살아 있는데 아래쪽을 가리고 보면은 일자 목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 몸이 경직이 된 부분하고 좀 경직이 덜된 유연한 부분이 있으면 그 경계가 되는 부분에 충격이 굉장히 심하게 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디스크 같은 게 발생을 하기 쉬운 장소가 거기가 돼요. 아니나 다를까 요 부위에 디스크가 조금 이제 튀어나온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아이고.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아닐까? 이제 디스크로 들어가는 시작이 아닌가? 설마 했는데 역시나 디스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디스크란 뭘까요? 목뼈, 즉 경추는 총 7개의 분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목뼈 사이에는 추간판, 즉 디스크가 있어 충격을 흡수하고 목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목을 숙이는 자세를 반복하면 디스크 속 섬유륜에 상처가 발생하고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섬유륜이 변형되면서 디스크가 바깥쪽으로 밀려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추간판 탈출증, 목 디스크입니다. 이때 밀려나온 디스크가 신경근을 누르면서 통증이 발생하는데 말초 신경을 타고 어깨 둑지와 팔, 손가락까지 그 통증이 전달됩니다. 디스크가 그 자꾸 튀어나가다 보면은 주변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되고요. 신경을 누르는 부위가 많아지게 되면은 그 척수병증이라 그래서 큰 신경 자체가 마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걷지도 못하고 목 아래를 거의 못 쓰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심한 모습이 우리 충한 씨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충격적입니다. 두 번째 귀하신 몸, 아기 둘을 안고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무릎에 앉히고 요런 자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요렇게 보니까 어떤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자세가. 목이랑 팔 쪽, 어깨 다 문제네. 주말 오후. 16개월 된 쌍둥이 남매를 육아 중인 현화님 부부. 아, 귀여워. 누구야, 이거? 누구니? 아, 유리 아직 졸려. 첫째 아들이 벌써 중학생인데 다시 육아 전쟁 중입니다. 한명 아빠한테 와, 엄마 힘들어. 같이 하는 거야? 뽀로로 틀어줄까? 첫째 키울 때랑 체력이 다르죠. 저기 육방, 나 어깨 아파. 육방 밑에. 나 머리가 너무 아프네. 목에서 시작되는 통증은 어깨와 머리로 번지는데요. 그렇다고 엄마 사표를 낼 수도 없고 통증은 가실 날이 없습니다. 도려내고 싶더라고요. 무엇을? 목이랑 어깨를. 그래서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아보고 마사지 샵도 꾸준히 다녀보고 했는데도 그냥 딱그 하루 몇 시간? 너무 아파. 근데 가만히 누르고 있어. 결국 믿을 건 남편 손뿐입니다. 거기요. 남편분도 힘드시겠는데요. 옆에서 보면 진짜 안타깝거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 마사지 안 하는 그날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진짜 그건 진심인 거예요, 사실. 제가 마사지 안 한다고 하면 정말 좋아진 거잖아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정말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현아님이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검사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 아이고야, 이거 저까지 긴장되는데요. 자, 이게 경추뼈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경추뼈는 커브가 돼 있어야 돼요. C자형 커브라고 그러는데, C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없어요. 없죠. 아이, 아이인데. 대편하고 이제 딱 보면은 거의 평행하죠. 네, 스트레이트. 완전 일자목이에요.
목을 이제 숙이거나 펼 때도 특히 숙일 때도 보면은 일자 모양이 그렇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목 주변의 근육이 경직이 좀 많이 된 상태다. 현아님은 게다가 3D 자세 분석 결과 목뼈 각도가 11도로 심한 거북목입니다. 목뼈의 정상 각도를 0도로 볼 때 5도가 넘어가면 거북목, 10도가 넘어가면 심한 거북목으로 정의하죠. 결국은 거북목 자세를 오래 하다 보면 목의 깊은 근육이 짧아지게 되고요. 경수의 각도가 C자에서 일자로 바뀌게 됩니다. 아치형의 C자 곡선을 가져야 충분한 하중을 버틸 수가 있는데 그게 일자로 변형이 되면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C자형 목으로 지탱할 머리 무게가 4에서 5kg 정도 된다고 치면 일자목으로 변형이 됐다 그러면 그 무게가 7, 8kg의 무게로 짓누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직까지 30대신데 네. 척추 망가지는 속도는 40대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요? 예, 큰일이에요. 몇 년 사이에 50견 놓으실 거예요. 일단 한번 망가지면 그 다음에 끝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고생하면서 사시게 되는 거예요. 편안한 노후라는 거는 없어요. 아, 36살인데 50견이라뇨.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자목이랑 거북목을 해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팁을 몇 가지 드릴 텐데 네. 첫 번째 팁은 요거예요. 예? 귀걸이가 솔루션이라고요? 끈이 달린 귀걸이예요. 귀걸이를 이렇게 이제 귀에다가 귀걸이를 이상하죠. 했는데 그냥 이제 사람들 평소에 이제 앉듯이 그냥 앉으라 그러면은 이 귀걸이 끈이 어깨 앞쪽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봉쇄선이 있으면은 최대한 그 봉쇄선까지 닿도록 이거를 하루 종일 앞으로 가지 않고 계속 유지한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첫 번째. 근데 이제 귀걸이만 하려고 그러니까 자세가 자꾸 이제 좀 이상해지죠. 네네. 뒤로 넘어가고. 네. 바나나를 생각을 하세요. 바나나요? 네. 그래서 척추 뒤쪽에 척추에 이렇게 바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바나나가 하루에 한 번도 부서지면 안 돼요.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다리 꼬고 앉으면 어떻게 되죠? 어휴, 무섭네요. 이렇게 됐어요. 쓰러진다. 네, 바나나가 이렇게 됐어요. 네네네. 척추는 위아래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걸이와 바나나로 기억하시면 목과 허리를 동시에 자세를 서로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드릴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아님 역시 집에 오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기 힘듭니다. 좀 그 골프 유튜브를 좀 열심히 보고 있긴 합니다. 7, 8시간은 보는 것 같아요. 7, 8시간이요? 그만큼 보시잖아요. 선수예요? 하긴 요즘엔 당연한 모습이죠. 병원에서도 틈만 나면 스마트폰에 빠져들곤 했는데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볼 때 몇 도 정도 구부리는지 아세요? 30도에서 40도 정도 구부리는 게 평균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30도 정도를 고개를 숙였다라고 생각하면 숙이는 시간만큼 약 15kg의 추가적인 무게가 들어가는 겁니다. 목이 앞으로 1cm 숙여질 때마다 목뼈가 견뎌야 하는 하중은 2에서 3kg씩 증가하는데요. 45도면 약 22kg, 60도면 약 27kg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30도로 머리를 숙여서 보고 있다. 목이 망가지는 시기는 점점 앞으로 당겨질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귀하신 목을 구하기 위해 두 명의 전문가가 만났습니다. 척추 명의 박중현 교수. 거북목에서 일자목으로 넘어가는 바로 이 순간이 이분들을 블랙홀로 빠지지 않게 하는 가장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대한민국 1호 자세 전문가 송영민 소장. 첫 번째는 환경. 나를 둘러싼 환경들, 스마트폰이든 모니터든 이런 것들을 내가 중심이 되는 환경으로 바꿔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습관. 바른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체하는 것. 평소에 나쁜 스트레칭을 좀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목이 불편할 때마다 각자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선우 학생 어떻게 했어요? 아 우두둑 소리. 예, 약간 이런 거. 네, 저도 계속 막 뻐근하면 목을 우두둑 꺾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게 위험합니다. 목 입장에서는 불안정성이 더 커져요. 목뼈는 경동맥과 척추동맥 같은 중요한 동맥과 척추신경이 지나다닙니다. 목뼈는 다른 척추뼈보다 움직임이 크고 유연한데요. 목을 자꾸 꺾거나 돌리면 이런 신경과 혈관이 손상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안전한 마사지로 대체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 2, 3, 4호 마사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1번 검지손가락을 펴볼까요? 다 같이 해보시죠. 이 손가락이 효과가 있으려나? 이 1번은 턱뼈 모서리진 데 있죠. 그 뒤에 움푹 들어가 있는 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잘 들어가는 데도 있지만 단단하게 안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 지점을 찾아야 돼요. 자,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저도 누르는데 시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두 손가락을 붙이세요. 거북목 만드는 근육을 풀 텐데 아까 1번 뼈 있죠? 그러니까 턱뼈 뒤에 머리뼈가 약간 모서리처럼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귓볼 뒤쪽. 아, 네, 있어요. 그 아래쪽을 두 손가락으로 만져보시면 여기죠, 여기. 목빗근은 머리를 앞으로 끌어당겨 거북목을 만드는 근육입니다. 여기죠. 네, 여기. 평소에 거북목 자세를 하고 스마트폰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 목빗근이 점점 짧아지게 되는데요. 두 손가락으로 2번 마사지를 해준 상태에서 목을 한번 세워주면 목을 반듯하게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세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고리 모양으로 만들어보세요. 오른손으로 왼쪽 목덜미 세로로 연결되는 근육들 있죠? 여기를 누르고 가로 방향으로 비비세요. 어우, 시원한데요? 근데 너무 두두두두두 이런 소리가 좀 납니까? 네네, 네, 소리도 괜찮아요? 나고. 네,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두통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2번과 3번 마사지를 먼저 집중해서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주먹을 쥐세요, 주먹.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지끈거리는 부위 있죠?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 옆머리, 귀바퀴 위쪽에. 아픈 데 위주로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선우님 안 따라하고 뭐 하세요? 조금 힘드신가요? 아니, 많이 아파가지고. 많이 아프세요? 네. 네. 거기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요즘에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아, 고3인데 오죽할까요? 손을 부리 모양으로 하신 다음에 어깨죽지 있죠, 승모근. 거기를 눌러보세요. 거기를 먼저 누르고 앞뒤로 비비세요. 정말 저한테 필요한 그런 솔루션이었어요. 제가 손 대는 곳마다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부위마다 다 너무 아픈 거예요. 목뼈가 어떻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들으셨죠? 일자. 세 분 다 동일하게 들으셨죠? 그래서 불편함이 똑같이 느껴지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운동을 배워볼 차례입니다.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운동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리에 손을 깍지를 끼세요. 몸을 웅크리고 팔꿈치를 구부리세요. 번데기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배에 힘을 주고 몸을 펴세요. 그 다음에 팔꿈치 펴고 턱을 집어넣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팔꿈치 끝으로 일단 작은 원을 그리세요. 작은 원. 동작들이 어렵지 않네요. 자, 이번엔 조금 더 크게 그리세요. 뒤쪽으로 많이 펴야 돼요. 세 번째 동작은 자, 손끝으로 내가 그릴 수 있는 최대한 큰 원을 그리세요. 자, 위로 천천히 올렸다가 손을 깍지 끼세요. 그 다음에 위로 한번 손바닥으로 쭉 천장을 밀어주시고요. 신음소리가 절로 나오는데요. 나비 동작, 벌새 동작, 독수리 동작을 가만히 보시면 목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아요. 어깨 움직임을 통해 목 근육을 스트레칭할 수 있기 때문에 목을 건강하게 하는 운동으로서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번엔 척추 명의가 처방하는 목 건강을 위한 두 가지 운동입니다. 첫 번째는 두턱 만들기예요. 투턱 혹은 두턱이라고 그러는데 턱을 두 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좀 편안하게 하고 고개를 뒤로 당기면 턱이 두 개가 되죠. 해보세요. 이 자세를 수시로 취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두턱 만들기는 목 주변에 뻣뻣하고 짧아진 근육을 늘리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법입니다.
결국 이제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이 라운드 숄더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깨 운동도 해야 돼요. 그 제일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T를 생각을 하세요. T, T, W, T, I.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T, W. 아, 알파벳 T, 모양이군요. Y. 이 운동은 짧아진 흉근을 스트레칭해 라운드 숄더를 예방하고 견갑골 주변을 부드럽게 해 목과 어깨의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거나 목이 아파서 병원에 오셔가지고 검사를 진행을 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뭐 디스크 전 단계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나는 당장 아프니까 아픈 거를 당장 해결하기 위해서 약을 줘, 주사를 줘, 수술을 할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디스크 전 단계면은 중요한 거는 치료가 아니에요. 디스크 전 단계이기 때문에 디스크로 가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키워드는 자세와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자세를 바꾸러 갑니다. 현화님의 집. 오늘도 에너지 넘치는 쌍둥이 남매와 한바탕 씨름 중인데요. 이 일상 속으로 자세 전문가 송영민 소장님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나쁜 자세.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앉아서 아이들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 다리가 건강에 좋지 않아요. 다리가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강이 뼈는 안쪽, 허벅지 뼈는 바깥쪽, 골반이 뒤로 가요. 나도 모르게 뒤로 가, 힘 빼면. 그럼 등이 뒤로 가잖아요. 그럼 옆에서 보면 머리는 또 아프고. 그래서 양반 다리를 오래 하시면은 아무래도 이런 목, 어깨, 허리 이런 데 불편해지죠. 뒤로 소파에 앉아보세요. 일어나서 소파 생활 하셔야 돼요. 소파 생활 하시고 이런 쿠션 같은 거. 소파가 깊다면 쿠션은 필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 네, 그럼요. 다리 꼬는 건 안 되죠. 이렇게 하시다가 또 내려와서 또 아이들하고 또 놀아주시고 뭐든지 한 자세를 반복하는 게 안 좋은 거죠. 또 한 가지 문제점, 바로 이 수면 자세입니다. 현아님은 목을 45도 이상 뒤로 젖히고 자야 편하다는데요. 너무 불편하게 잔다. 아, 이 자세로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네. 이게 자는 자세입니까? 네. 잘 안 와요. 지금 이 자세는 제가 본 수면 자세 중에 가장 최악의 자세가 아닐까. 보기만 해도 목이 아파 보여요. 네. 이렇게 몸을 불균형이 한 상태에서 자면 근육들이 짧아진 건 계속 짧아지고 길어지는 것도 계속 길어지고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렇구나. 이게 절대로 양질의 수면을 할 수 없는 자세입니다. 바로 눕는 자세 기본이 있어요. 척추는 가지런한 걸 좋아해요. 가지런한데 이제 잘 때는 베개를 받치거든요. 근데 이제 베개를 받칠 때는 이제 목이 불편하시잖아요. 수건을 말아서 이 목살을 좀 받쳐줘야 돼요. 안 그러면 목이 아래로 처져요. 아, 수건으로 목 뒤를 받치는군요. 네, 이렇게. 이게 좀 받쳐지는 느낌이 있죠. 목이 아프신 분들 베개가 궁금하실 텐데요. 경추 베개. 요거를 쓰면 좀 낫다.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좀 비싸가지고 샀거든요. 얼마인데? 25만 원 정도. 우와. 목에 좋다면 돈이 문제겠습니까? 과연 어떤 베개가 좋은 베개일까요? 베개는요, 누워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편한 베개가 제일 좋아요.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랍니다. 문단에서 찍어 나오는 베개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베개를 찾으셔야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누우면은 이 등에서 목 뒷부분이 침대에서 이렇게 붕 뜰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공간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베개가 사실은 제일 좋은 베개예요. 채워지는 기준은 코높이랑 턱이 이제 수평선 안에 올 수 있도록. 이곳은 충하님이 일하는 사무실입니다. 나쁜 자세를 유발하는 환경을 찾아내 1:1 맞춤형 솔루션을 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내가 바른 자세가 돼야 돼요. 도구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나한테 도구를 맞추는 거예요. 모니터 높이를 체크를 해봤는데 밑에 이런 걸 받치셨네요.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올바른 모니터 높이가 궁금한데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니터 위에서 3분의 1 지점 있죠. 한 36cm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12cm 정도가 위에서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 범위 안에 눈높이가 와야 돼요. 눈높이에 안 맞고 눈높이보다 아래로 내려다보기 때문에 목 통증을 더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거북목을 좀 교정하고 싶다 그러면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갑티슈를 쓰시면 돼요. 갑티슈로 거북목을 교정한다고요? 등쪽 날개뼈랑 날개뼈 사이 있죠? 네. 여기 세로로 받치는 거예요. 머리를 한번 머리만 내밀어 보실까요? 오. 잘 안 되죠? 네, 그러네요. 등을 펴도록 도와주면서 머리가 앞으로 밀려나지 않게 굽은 어깨와 거북목을 교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걸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하면 허리가 긴장될 수 있으니까 하루에 5분 정도 생각날 때마다 5분 정도만 이렇게 받치면서 타이핑을 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생활 환경을 조정하는 맞춤형 솔루션까지. 됐습니다. 됐습니다. 목 건강을 위한 실천법을 처방받은 세 명의 귀하신 몸. 이번 기회에 좀 고통과 이별하고 싶습니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열심히 해보려고요.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12일째 되는 날. 중간 점검을 해봤습니다. 귀걸이를 차고 있네요. 네. 계속 차고 있었어요. 쌍둥이를 돌볼 때도 바닥보다는 가능한 한 식탁을 이용하고 있답니다. 우와, 기다리세요. 아기들도 금세 적응했네요. 잠깐 와보실래요? 이거 그 주신 거. 실천을 위해 목표 일지도 열심히 썼는데요. 놀라운 경험을 했다네요. 한 3, 4일 차부터 목이 안 아프기 시작하고 어깨에도 주물러달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거의 뭐 매일 저희가 마사지 안마를 해주다시피 했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신기합니다. 저도. 이야, 대단한데요. 저기 앉아있는 학생, 선우님 맞죠? 그런데 선우님, 자세가 확 달라졌는데요? 우선 가방을 백팩으로 바꿨습니다. 백팩에 스마트폰을 얹고 보는 것도 꿀팁. 신발도 슬리퍼가 아니라 운동화. 걸음걸이가 젊어졌습니다. 평소에 통증도 막 엄청 심한 건 아니었고 좀 두통, 맞아요. 두통이 한 번도 없었어요. 선우가 어머님 말은 잘 안 들으신다고 하셔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의사쌤 말은 잘 듣나? 네, 완전. 네, 네. 효과 만점이네요. 잘 들었던 것 같아요. 휴대폰 사용 시간이 하루 7, 8시간이었던 충아님도 요즘 셀카봉을 사용합니다. 갈고리 안마 대신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일단 뭐 일주일 지났을 때부터 일단 저는 몸에 그 통증이 없어지는 변화를 확실히 느꼈기 때문에 요즘에는 갈고리 거의 사용 안 해요. 15일 동안 솔루션을 실천하며 단체 대여방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전문가들의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덕분에 3명 모두 15일간의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죠. 대단하네요. 약속대로 병원에서 다시 만난 참여자들. 2주 전 심각했던 목 통증은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현재의 목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현화님입니다. 아, 지금 보름 만에 만나나요, 저희? 네.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결과가? 내심 기대가 됩니다. 거북목이 되게 심하셨거든요. 앞으로 한 11도 정도 기울어지는 거북목이 있었는데 오늘 보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와, 신기하네요. 정상목이에요. 그러니까 보름 만에 이게 좀 좋아진 게 정말 신기할 정도로. 보름 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선생님이 이제 이거 주셨잖아요, 귀걸이. 네, 귀걸이. 저는 이거를 샤워할 때도 안 빼고 항상 설거지하거나 애들 볼 때도 최대한 자세를 많이 신경을 썼어요. 하루에 운동은 몇 분 정도 하셨어요?
운동은 몇 분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했었기 때문에 하루 세 번은 일단 무조건 했어요. 제일 큰 건요, 일단 뭘까요? 통증이 없어졌어요. 통증이 없어졌어요. 아, 얼마부터 없어졌어요? 3-4일 차부터. 3-4일 차부터 네, 통증이 없어지고 없어졌고, 주물러달라는 소리를 단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래요? 10점이 제일 아프고 0점이 제일 안 아프다 그러면 몇 점 정도 되셨어요? 저는 거의 0으로 0이라고요? 처음에는 8-9? 8-9에서 네, 거의 0점으로 네. 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와, 아프지가 않아요. 놀라운 변화네요. 나중에는 병원 오실 일이 없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로써 더 이상의 현아님을 보지 않는 걸로 마지막인가요? 그렇게 했으면 이제 좋겠고요. 정말 듣고도 믿기 힘든 결과입니다. 잠깐만, 너무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아. 죄송해요. 오랜 고통에서 벗어난 순간. 아픈 게 없어지니까 생활이 즐거워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민하지 않고. 요 2주, 3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 너무 많은 걸 얻고 너무 감사한 부분들이 많아서 진짜 너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진심이에요.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고3 선우님의 상태는 어떤지 궁금하시죠? 약을 좀 달고 살았어요. 근데 솔루션을 진행하면서 두통을 약을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이게 원래 거북목이 있었어요. 약간 6도 정도 이제 숙여지는 거북목이 있었는데 네, 지금 1도잖아요. 와, 정말 좋아졌네요. 거북목이 지금 정상이 됐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 뭐 측만증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한 14도 정도 측만이었는데 펴졌죠. 한 9도 정도로 좋아졌어요. 한눈에 봐도 척추가 펴졌습니다. 의학적으로 10도가 안 되면은 측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릎이 좀 뻣뻣해가지고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는 모습을 그때 봤었는데 네, 그것도 한 30% 정도 이제 좋아진 거를 이제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좋아진 거예요. 좌우 균형도 좋아지고 앞뒤 균형도 좋아지고 골반도 좋아지고 다리도 좋아지고 척추 힘 것도 좋아지고 제가 봐도 좀 신기할 정도로 2주 만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선우님, 좋아서 입이 다물어지질 않네요. 비법이 뭐예요? 운동을 거르지 않고 했어요. 목 아픈 거 좀 이번에 어떻게든 고쳐봐야겠다라는 식으로 아무리 피곤해도 그냥 졸려도 아, 이 운동을 하고 자야 내가 내일 목이 덜 아프겠다. 가방도 안 메고 왔고 신발도 바뀌었네요? 며칠 2주 동안 진행하면서 슬리퍼를 한 번도 안 신었어요. 아, 그래요? 제 가방도 메고 있고. 2주 동안 느낀 점도 고백합니다. 이게 딱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이 지하철이나 버스만 타도 이 사람들의 자세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제 모습에 비춰 보이니까 아, 이 사람들 이대로 되면은 제 꼴이 나, 그러니까 제 목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나에게 미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니 근데 아니 정작 저를 가장 아프게 했던 거는 저였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조금만 해도 달라질 수 있는데 그냥 아픈 거에 비해 너무 노력을 안 한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오시고. 40대 중반, 이미 디스크가 시작된 충한님의 목표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 나이가 40대시고 네, MRI를 찍었을 때도 보면 퇴행성 변화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아니 뭐 2주 정도 훈련해서 뭐 될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머리가 앞쪽으로 그때 한 10도 정도 구부러진 게 보이셨죠? 거북목이었는데 지금 한 6도 정도로 좋아졌어요. 오, 다행이네요. 10도 정도면은 심한 거북목이고 이게 5도 정도면은 그냥 약한 거북목 시작하는 정도니까 거북목이 거의 한 반 정도 좋아졌어요. 얼굴이 환해집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좋아져서 저도 되게 기쁘고요.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통증이 네. 근데 그게 서서히 없어졌다기보다는 갑자기 안 아팠던 것 갑자기 같아요. 갑자기 안 아픈 걸로 느끼셨어요? 네. 네. 통증을 뭐 10중에 7, 8이라고 처음에 이제 인터뷰 맨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통증은 이제 0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휴대폰 사용을 할 때 눈높이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눈높이면은? 셀카봉을 이용해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식탁이나 책상에 앉아서 볼 때도 거의 한 이 정도 높이의 휴대폰을 이렇게 올려서 세워서 놓고 네. 하지만 일자목이 있으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많이 좋아지진 않았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안 좋은 자세 때문에 퇴행성 변화가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었는데 그 속도를 굉장히 많이 늦춘 거고요. 제가 20년 넘게 진료를 해왔지만 저도 굉장히 이제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솔직히 보름 만에 이렇게 좋아질지는 저도 예상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정말로요. 통증, 기능, 객관적 수치 전부 다 호전이 됐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확신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세나 운동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세 명의 귀하신 몸이 남긴 마지막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10명 중에 8명은 핸드폰을 이 해골처럼 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걱정돼요. 이 작은 운동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이런 의심 싹 사라졌어요. 다른 분들께도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지금 당장 시작하시라고. 남은 인생은 바른 자세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발점이 됐다라고.